안녕하세요, 신혜랑입니다. 이번에는 텀앤브리딩 박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텀앤브리딩 박스인지 영상을 보시면 쉽게 알게 될 것이며, 텀앤브리딩 박스는 일반 부화통이 아니라 치어에서 소년기로 안전하게 키워나가는 미니 축양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박스에서 꺼내 외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은 깔끔 그 자체이며 고급감이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쓴 제품입니다. 모든 면을 군더더기 없이 투명감을 그대로 살려 치어 관상에 더 없는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덮개 부분입니다. 슬라이드 방식으로 디자인하여 쉽게 덮을 수도 열 수도 있으며 덮개에 분실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 관리하는 사소한 번거로움이라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부피 산란바지입니다. 치어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이며 다시 어미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 쓴 구조이고 어미방의 크기를 되도록 넓게 하려고 했으며 치어의 유형 공간을 마련한 L형 칸막이입니다. 이번에는 놀라운 정도로 탁월한 텀앤브리딩 박스의 물순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블랙커피를 부어봅니다. 기포기를 연결합니다. 얼마 안 있어 지금 텀앤브리딩 박스의 출속으로 아주 힘차게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브리딩 박스 내부의 물이 아주 시원하게 순환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보여드리니 만족합니다. 이번에는 기대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에그 텀블러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텀앤브리딩 박스 안에 전용 에그 텀블러 키트를 가볍게 클립식으로 장착합니다. 에그를 굴리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볼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트리지 하나를 넣으면 모든 작동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아주 아주 간단하죠. 그러고 나서 굴리는 정도를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편리하게 텀앤브리딩 박스를 위토는 아래로 조정하면 됩니다. 신기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쉽고 간단하죠.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텀앤브리딩 박스를 만들게 된 이유를 요약하자면 부우피를 산란하고 키우려면 L형 칸막이를 구비하시고 알을 산란하고 싶으시면 텀블러 키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지 산란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치어에서 준성어로 안전하게 성장하고 싶으시면 별도의 치어 어항 없이 텀앤브리딩 박스만 구비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경제적이고 번거로움이 없이 관상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는데 많은 관점을 두어 치어용 미니 어항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준비해야겠죠. 지금까지 텀앤브리딩 박스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관상어의 부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미니 축양장의 기능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